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8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20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했는데요. 당시 교도관들이 윤 씨가 항상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도 8차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윤모 씨는 13살 박 모양이 숨진 이른바 8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의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청주교도소 교도관들은 윤 씨가 수감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억울함으로 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너무 치열, 억울하게 산다.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죠. 그런 게 별로 없죠. 모든 게 이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식사를 한다든가 또 이제 일을 할 때 뭐 일을 종료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수술해서 잘하고 그렇게 했지. 윤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춘재가 추가 범행 사실은 물론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행이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8차 사건을 원점부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에 당시 증거물들에 대한 재검증을 의뢰하고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모 씨의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